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건물 운영을 하시면서 이 조명 하나는 교체는 할 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조명 하나 손쉽게 교체하실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려워하시는 분 계실까봐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조명 교체할 거는 욕실등이에요. 욕실등 제가 주문을 했는데 잘못 주문했어요. 욕실등 쿠팡에서 8,000원 줬는데 제가 여기 주광색을 주문해야 되는데 전구색을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요거 그대로 제가 한번 설치하는 걸 남겨드릴게요. 욕실은 아무래도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습용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겁니다. 자, 우선 조명을 만지기 전에는 전기가 차단되어 있어야겠죠. 뭐 전기를 스위치를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단기를 내리셔도 되고, 우선 여기 담화를 빼고 이 틀을 분리시켜 줄 거예요. 이 틀은 천장이랑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사가 하나 박혀 있죠. 이 나사를 풀어서 이 틀과 조명을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천장과 이 조명 이 틀을 분리를 시켰어요. 여기 보면 천장에서 내려온 흰 선과 조명에서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요거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잘라준 다음 조명 안에 보면 요 틀이 있을 거예요. 요 틀을 천장에다가 박으시고요. 그리고 요 틀에다가 조명을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 방법은 방등이라든지 주방등 요런 등들과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립하시는 방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응용을 해서 조명을 교체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을 천장에다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피복을 벗겨서 요거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지금 요것도 이제 구멍이 있는 쪽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여기다 연결해주고, 그 반대편 쪽은 조명이랑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일단 요거 피복을 벗겨서 요거를 연결 시켜봐 드릴게요. 자, 요렇게 연결을 시켰고요. 조명에서 올라오는 선은 요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조명은 여기 틀에다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요거 틀을 고정시킬 때는 기존에 요렇게 좀 험한 부분들 있죠. 이 교체하는 조명이 요 험한 부분이 가릴려는지 그 각을 잘 한번 대보시고 요 틀을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명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우선 조명을 꼽기 전에 이렇게 전기부터 먼저 연결을 시키고요.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확인부터 해보시고 조명을 틀에다가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껐다 들어오면은 조명은 잘, 전기 배선은 문제없이 잘 연결된 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조명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원래 설치되어 있던 조명은 잘 버려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달렸는지 잘 들어오는지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불은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조명, 방조명이든 주방조명이든 현관 뭐 센서등이든 다 비슷하게 응용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건물 주인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뭐 건물 주인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제 채널에 남겨드릴 테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